박성환과 대화 내용은? 그 유별난 촉으로 뭘 또 뜯어보게. 우리끼리 그런 거지 그만하죠. 질문에 사실대로 답한다면? 충실히 답할게요. 대신 내 인터뷰 일정 하루 당겨요. 이유는? 현직 기자 살인이잖아. 게다가 내리면 마약 보도에 선배가 진행하던 유괴 사건 의혹, 비자금 후속 보도까지 줄줄이 이어질 테고 그때쯤이면 난 잊혀진 존재가 돼 있겠죠? 하이라이트는 뺏기기 싫다 그건가? 빗방 늙은 신세대긴 내가 좀 젊잖아요. 그보다 내가 잊혀지면 우리 준영이가 잊혀지거든. 그렇게 하지. 좀 싱겁네. 내 차례야. 아는 거 전부 말해. 박성환이 서 회장을 만나려고 하는 이유. 자세한 건 나도 잘 몰라요. 블랙박스 흔드는 것만 봤지 영상은 못 봤으니까. 다만 서 회장이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나면 방송사를 사들여서라도 자기 자리 하나는 내놓을 거라 자신했었어요. 범인 얼굴. 그 이상이 담긴 무언가가 있다. 박성환 그날 로얄도일 안에 계속 있었다면서. 범인이 가지고 있는 게 원범보다 더 치명적인 건지도 모르죠. 예를 들면 서 회장의 오랜 치부 같은. 박성환이 우연히 그걸 찍은 거고. 오래전 한 팀이었을 때. 그때 갔네. 취사를 나 잘 정리해. 선배는 천국이 있다고 믿어요? 내일 준영이 사무제거든. 알아. 죽은 게 연우가 아니라 준영인 거 알았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? 대답할 가치가 있는 질문을 해. 혹시 안심했어? 모든 게 덮이겠구나 싶어서? 날 시험하지 마. 소용없어. 경고하는데 반드시 대답해야 할 거야. 준영이가 죽었다고 끝난 게 아니거든.